대구 지역 한 20대 주민은 최근 외국에서 입국했습니다.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지만 이 주민은 편의점과 세탁소를 들렸다가 적발됐습니다. 한 40대 회사원은 자가 격리 기간 중에 출근을 하다 적발됐고 심지어 한 20대 간호사는 자가 격리를 하다 출근을 했고 친구를 만나러 가기까지 했습니다. 경찰은 자가 격리 대상임에도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무려 19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12명도 현재 조사 중입니다. 검찰에 송치된 19명 중에서 직장에 출근한 사람이 8명,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거지 인근 상가를 방문한 사람이 5명, 동네를 산책하다 적발된 사람도 2명이 있었습니다.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방역수칙 준수는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.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촘촘한 방역망을 갖추더라도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또한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로 분류됩니다.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. 대구 지역 각 구군청은 경찰과 함께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에 들어가는 등 위반자를 엄정 처벌할 방침입니다. 대구 뉴스 김민재입니다.